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뒤집기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없습니다. 잠깐만, 신기루 뭐야? 해적? 아, 제독의 상자나 먹어봐. 빨리 신기루 해가지고 뒤집게 나왔겠다. 이미 신기루는 확정이거든. 어우, 저기 뭐냐, 저거 이성 붙었고. 나는 이자를 못 참겠다. 난 이자를 받아야겠다. 자,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탈액을 사고 이제 이성을 띄우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판단을 할게요. 본조 2원. 이거는 레벨업을 치고 트위치 올려서 이 길드를 받아야겠다. 좋아요, 4연승. 자, 벌써 5레벨에 50원 모았습니다. 해적에다가 그 시작할 때 템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어, 야, 너무 센데 여기? 여기 못 이기겠다, 여기 만나면. 만났네? 아니 키아나랑 요네이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 어쩔 수 없네요. 아니, 이쿠이성 두 마리를 어떻게 이겨? 어, 재생의 바람 좀 맛있게 터지긴 했는데. 누누야, 저거 좀 먹어봐. 에이, 졌네요. 구인수 다이아에다가 총검 누누? 일단 3기병대 받아주고. 일단은 안 만들게요. 왜냐면은 다음 증강체로 일단 곡궁만 넣어놓고 탈론해. 다음 증강체로 뭐 아이템 3개 주는 거 나오면은 뭐 망토 보면서 집을 수도 있어가지고. 야, 나는 판도라 대기에서 못 참겠다. 망토 먹어야 돼, 망토. 아니, 망토를 누가 먹어, 진짜로. 오씨. 일단 레벨업 치고. 신기루는 뭐 아무한테나 넣어줘도 상관없기 때문에. 나 이거 왜 요네보다 다에아가 먼저 나올 것 같지? 요네가 나올 거였으면은 이거 자연빵으로 상점에서 한 번은 나올만 하거든요, 3-5까지면은. 왜 다에아가 먼저 나올 것 같지, 이거? 오히려 좋지, 뭐. 다에아 나와서 바로 육신기로 갈아타면 좋지, 뭐. 내 얘기했죠? 다에아가 먼저 나올 것 같다고? 이럴 것 같았어. 요네보다 다에아가 먼저 나올 것 같더라. 구인수 그럼 그냥 바로 넘겨줄게요, 다에아한테. 장갑 두 개? 이거 뭐 복원 무대 가라는 건가, 다에아한테? 너 뭐 다에아도 찾았고 뭐 지금 조합 뭐 흠잡을 거 없으니까 그냥 레벨업이나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케인한테 물리긴 했는데. 그렇지, 재생의 바람 나이스. 아니, 빨리 이거 좀 끊고 이거 좀 때려봐. 어, 나 이거 졌는데? 네, 해적은 사실 이게 덱파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서. 제로템 3개나 먹을까? 이거 둘 다 별로 안 땡기거든요. 재생의 바람 이미 하나 있어가지고 또 먹는 거 별로고. 제로템이나 3개 먹자. 이것도 제로템인가 보다. 오케이, 그쵸? 제로템 나온다 그랬죠? 거결에다가 수은 좋아 보이는데? 아이, 뭐야, 서풍 두 개 뭐야, 씨. 아니, 뭐, 저기, 그, 뭐지? 도장도 아니고 그냥 서풍 두 개를 만들었네? 도장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지가 만든 서풍이. 아, 하나는 만든 거고 하나는 예견해서 나온 거구나. 예, 저 이제 육해적 받아가지고 마구마구 쏟아질 거거든요? 좋습니다. 레벨업 칠게요, 그냥. 9렙까지 갈 거기 때문에. 올릴 게 없잖아. 누누 하나 더 올리자, 그냥. 8코랑 5코가 있으면은 그거 굴리는데, 그게 없을 때는 3코 굴려서 누누, 야수, 다에아.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신기루 유닛은 걔네 3마리가 캐리 롤이기 때문에, 걔네를 노리면 되겠죠. 좋아요. 아, 요네가 진짜 삐졌나 봄. 아니, 뭐, 지가 삐지면 뭐 어쩔 건데. 어? 2코 따리가 삐지면 뭐 어쩔 건데. 어, 다에아 이성 먼저부터. 아! 진짜! 아, 세상에, 엇갈은 나 혼자 다 당하네, 진짜. 미치겠네.
아이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러면은 나 이거 이것도 못 띄우네요. 나 이거 그거 BF 소드가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손 하나 만들고. 세주환이 어딨니? 이 너니? 태블망 하나 만들고 그냥 치감용 태블망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나중에 야소를 주든 아니면 뭐 헤카림 기병대를 주든 합시다. 아 근데 괜찮아. 아! 들어가시고 이거 알았다. 나 누누 네 마리 있잖아. 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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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세 마리 다 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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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나 삼성이야 누누. 아씨 뒤집게. 요네 너 평생 나오지마. 나 신기록 하나 더 만들면 그만이야. 어 평생 나오지마 요네. 절대 나오지마. 그냥 나오기만 해봐라. 바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박아버린다 너는. 얘도 신기록 하나 만들고 나 야소 줘라. 이 자리에 헤카림 들어가면 딱인데 헤카림이 안 나오네. 뭐야 네가 야소를 먹었어? 오케이. 어 여기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소가 순삭당했어요. 타겟팅 맞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1초 컷 당했는데 야소. 누누가 바로 먹어버렸고 여기 죽겠다. 피가 지금 15인데 이 정도면은 죽은 듯? 들어가시고요. 헤카림이다. 그렇지. 오! 와 나 이거 8코 딱 굴릴. 와 진짜 적재적소의 타이밍에서 누누 나왔다. 와 나 이거 딱 이제 8코 3마리 굴릴 딱 그 마지막 기회에서 누누가 나오네. 아 누누 삼성. 아이씨 지크 주고 싶어. 세주환이 줄게요 그냥. 감끝. 이거 세주환이 어차피 팔 거라서. 삼성 누누 오케이. 여기 지금 연승 중인 1등. 하지만 누누 삼성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연승 중인 1등을 이겨버리는 접니다. 이러면 팔신기루지. 레벨업 딱 돈 딱 맞았다. 이러면은 팔신기루 받겠습니다. 좋아요. 다 긁어놨다. 나이스. 어 나 이거 뭐 이미 템도 해적으로 템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 덱도 세단 말이야 나 이제. 어 나이스. 거결 밤끝 주면 되겠다. 어 완품템 줬어요 팔신기루라서. 거결 밤끝 그게 누구야. 야소 주자. 오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이제 1등이 지금 피가 81이라서 장난감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아주 내구성이 좋은 특 A급 장난감. 너무 좋아. 너는 다이아 삼성에 한번 당해봐야겠다. 넌 당해야겠다. 그렇지. 아이씨 아니 어떻게 세 마리가 다 똑같은 애가 나와. 블루 야소 끝. 밤 끝. 블루 거결 야소 끝. 어우 한 마리 남았어. 아니 야소 그렇지. 아니 너무 안 떴어. 거결 블루 밤 끝 갈라줘야겠다. 일단 이거 두 마리 그냥 넣고. 아 아니지 세주환이 나왔네.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아이 됐어? 아이씨 지크가. 아니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야소. 아우 굉장히 왔다 갔다 하네. 템 다 들어갔다. 그렇지. 나 리롤 쳐서 그거 하나 찾는다. 8코 굴릴 거 하나 찾는다. 아 봐도 붙었는데. 야 팔코 하나만. 아씨 안 나왔네. 여기 하나 박을라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용초밥이라. 아 아 이게 다이아가 안 떠? 아 그랬구나 저런. 아 나 이거 5코 굴릴 거 참.
아유, 무의식 중에 팔아버렸네, 그냥. 그런, 그랬구나. 다이아 삼성.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녀석아. 어? 어디 감히 그냥 건방지게. 어? 나 이 야수만 띄우면 되겠다. 아우, 돈 너무 많아, 그냥. 어, 잠깐만. 어, 바드? 어, 나 이거 전령까지 볼 수 있는데 얘 피 29라서? 잠깐만요. 계획 수정. 바삼을 본다? 좋아요. 지크까지 받은 구인수 다이아라서 스킬 쓰면은 장풍. 와우. 와우. 나이스. 맙소사. 그렇지. 어우, 야소이성. 총검 하나 더 나왔네. 바드. 바드 하면은 바드 두 마리 남잖아. 봐봐. 그렇지. 네, 택도 없었다. 네. 네, 저런. 아니, 뭐, 오코 삼성이 이제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아우. 들어가시고 12,000딜. 자, 그래서 오늘은 마구마구 해버렸네요. 제도계의 상자로다가 그냥 아주 그냥 다이아 삼성 띄우고 난리 났구만.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